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모이킹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지금 제 직업이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나 아니면 관리 실무자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강사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컨텐츠 기획 제작 예, 그쪽으로 좀 직업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 IT 강사 전문 강사 예에 대해서 좀 진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모이킹 강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모이킹 진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취업 준비생분들도 그쪽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안 쪽에 일반적인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관제 업무 쪽 아니면 이제 컨설팅 쪽 이제 관리 쪽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모이킹 그다음에 치매 대응 뭐 포렌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특히 강사 쪽으로는 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몇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몇 친구들은 자신이 졸업을 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도 이제 몇 친구들 보면은 넌 나중에 강사를 좀 하면 좋겠구나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제하고 같이 있던 기술이사 같은 경우에도 강의로 저 보안을 와서 강의사로 먼저 처음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저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라는 IT 전문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을 많이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예,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강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건데, 어떤 조건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혀 조건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든 짧게라도 아니면 정말 길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누구나 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그 강의에 대한 그 컨텐츠 퀄리티, 그 퀄리티가 정말로 높으면은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강의 형태로 만약 진행을 한다면은 또한 그 정도의 보상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얼마나 알리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제 보상 체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경력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게 경력이 정말 많아야만이 강의를 할수 있냐.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대는 더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우고 보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제 그냥 어린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지금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하면은 이제 모르진 않죠. 모르는 친구들이 없죠. 그만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또래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인기 유튜버로 또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지식을 얼마나 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고 또그 사람들, 이거를 보고 있는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많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다음 팬이 얼마나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들을 벌고 있죠. 어린 그런 강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강사님이죠. 어떻게 보면요. 저보다 유튜버에 대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강사라는 직업은 만약 자신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하나씩 정립시키면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즐길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강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수익 구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신이 이제 강사로 온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IT 전문 교육 센터에 이제 취업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제 교육센터에서는 이제 교육기획자들이 보통 많이 있죠. 교육기획자나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안에 이제 강사들을 보유하는 교육 센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 강사들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전문 정말로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와 이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용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계약직 고용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원이면은 정말로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뭐 개인 능력에 따라서 뭐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구 사항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한달 내내 뭐 20일 동안 내내 8시간 내내 강의를 한다면 정말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아. 체력적으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면서 나는 이만큼 일할 테니까 이 정도 연봉이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능력이겠죠. 하지만 어떤 그 교육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8시간 내내 막 20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구조인데 보상은 생각보다 많이 못 받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학원상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게 평균 단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못 받는 그런 구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죠. 제가 정말로 뭐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학원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원과 이제 동일합니다. 조금 뭐라고 하냐, 안정적인 구조. 안정적으로 자기가 강의도 할수 있고 회사라는 그 조직 안에서 이제 안정적인 그 활동 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보통 요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한테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안정적인 생활 안에서 뭔가 컨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다른 강사들과 함께 이렇게 컨텐츠를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업 강의들이, 솔직히 IT 쪽에서는 국가사업 강의들이 많은 차질을 합니다. 이게 저도 나와서 사실 많은 거부를 했어요. 나오기 전에는 내가 이거 국가사업만 너무나 의지를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이 강사라는 이 직업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도, 제 개인 휴가를 이용해서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여러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무료 강의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시장 구조들을 이제 파악하고 많은 이제 저희 교육센터 대표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국가사업에 대한 그런 장점과 이제 단점을 많이 듣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노동부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인력공단 쪽,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자체 이제 단체들 있죠. 미래부 쪽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공공기관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사업들이 있는데, 이 교육사업들을 받으면 이제 안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교육센터 쪽에서는 이런 국가사업들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런 직원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국가사업의 그 운영비나 아니면 이제 강사비로 측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커요. 어떤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한 차례, 뭐한 반기 정도 진행을 하는데 약한 5억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정도 규모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강사들도 투입이 되고, 그다음 운영에도 쓰이는 것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은 또 운영을 잘못하면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써야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써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못 썼을 때는 오히려 더 내뱉는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국가사업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를 이제 계속,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의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좀더더 다양하게 진행을 해야 할지는 아마 선택을 하시면, 강사라는 선택을 하시면은 상당히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예, 고민을 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국가 사업을 꾸준하게 이런 IT 교육 센터에서 받아서 이 직원들, 이게 IT에 있는 이 강사들로 이제 다 커버를 못하면은 이제 외부 강사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 외부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국가 사업에 교육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자동으로 이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입이 되면은 적지는 않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당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당 이제 외부 강의로 투입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경력이요.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이제 한 5만 원에서 뭐 많게는 15만 원, 25만 원뭐 이렇게도 측정이 되겠죠. 예, 측정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측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5만 원 정도 선까지로 쭉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경력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이제 운영비를 좀 많이 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워낙 이제 국가 사업을 좀 이제 저가에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당 측정 같은 경우는 보통 경력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경력이요. 그 다음에 혹은 이제 기술사 등급이죠. 등급. 예,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10년 차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10년 차 있을 때 이제 그래도 이 평균 단가, 이 평균가 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경력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뭐한 1년 차, 3년 차그 이하면은 아예 이제 국가 사업에 투입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 사업은 그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사가 의뢰가 왔을 때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요. 이제 일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얼마나 투입을 할 것인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지 자신이 이제 정해야겠죠. 일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정도 투입이 되면은 뭐한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뭐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국가 사업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보통 분기나 반기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재조정이 되고 이제 사업들이 들어오면은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교육센터에서도 모든 국가 사업들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떤 거는 떨어지고 어떤 사업들은 붙어가지고 이제 강사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들을 끌고 나가는 것인데 요것만 계속 한 교육대사 한두 개의 교육센터에서만 의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로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이 국가사업이 자꾸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센터가 이제 국가사업 안 하겠다 그렇게 갑자기 해버리면은 이제 안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로 많게는 뭐세 달, 네 달, 그렇게 일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강사라는 직업보다 이게 요 강사라는 요 프리랜서 개념의 직업보다는 이제 다른 교육센터로 이제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수익 구조성을 좀 다양화시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만약 프리를 하고 싶다면은. 이게 프리를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 형태의 강사를 한다면은 조금 이렇게 수익 구조를 좀 많이 다양화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제가 있죠. 그 강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강의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센터들과의 그런 연구 과제를 같이 받아와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큰 거는 3년 동안에 뭐한 15억짜리도 있는 것이고 뭐 10억짜리도 있는 거고 그거는 다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교육센터들과 같이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받아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요것들은 보통 이제 협상을 해서 용역비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일자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역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사업이죠. 이거는 개인 사업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보다는 이렇게 협업되는 그런 강사, 오프라인 강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직접 강의를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 직접 강의를 추진하려면 고민할 게 이제 많아집니다. 고민할 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하잖아요. 직접 자기가 자신의 이름들을 걸고, 자신의 컨텐츠를 걸고, 이제 모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컨텐츠에 정말로 다른 데는 어떤 차별화를 줄 것이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사업인 거죠. 사업이에요, 이때부터는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람들의 모집을 하고, 또 그거를 임대 공간을 뭐 최대한 처음에는 공간을 빌려야겠죠. 임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간을 빌려서 그다음에 사업자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직접적으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자신이 혼자 다 여러 교육센터에서는 여러 명들이 이렇게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혼자 자신이 작은 사업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씩 이렇게 일정 관리도 하고, 그다음 강사들도 직접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강의를 추진할 때는 보통 이제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게 운영을 하긴 하죠. 그리고 세미나 운영할 때도 큰 세미나 같은 것도 그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정말 그런 게뭐 외부 강사는 그런 것을 싫어다, 별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컨텐츠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초창기 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사들이 한뭐한 네다섯 명 정도로 이렇게 불어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네다섯 명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들을 이제 강사들 베이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사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커지면은 조금 더 이제 교육센터를 직접 이제 운영을 해도 괜찮겠죠. 그게 이제 뭐 저도 그런 목표를 두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부터는 이제 뭐 많이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이고, 승인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대에 관련된 그러한 강사들한테 얼마만큼의 또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러한 세금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고민할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지만은 더 많은 수익 구조, 이게 다양하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다른 교육센터에 있는 일정들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그 일정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일정을 봤을 때 이제 1월이나 2월 정도,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일정들을 정의하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 있으면 내가 일정들이 어디 비어 있고, 어떤 강사들이 어떻게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인력 관리하고 일정 관리를 계속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죠.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요 강의 같은 경우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물론 이제 유튜브로 모든 수입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광고비를 얻으려면요,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유튜브로 하겠지만 광고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 통장에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하게 되냐?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온라인 컨텐츠들이 쌓여요. 컨텐츠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뭔가 판매를 하고 싶어요. 판매를 해요. 수익, 그런 플랫폼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 유데미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인프런이라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넷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업체들. 제가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를 할때 보통 우리 국내에 이렇게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판매하는 데가 있을까? 한참 작년에, 특히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큰 성공을 거둔 플랫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프럼 쪽이 그나마 국내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부 그룹 강의들과 관련된 업체들은 워낙 예전부터 이제 크게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그룹 강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외부의 회사에다가 정말로 이제 막만 명, 2만 명, 막 그렇게 판매를 하는, 한 번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제공을 하고 싶어요. 제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자신이 딱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나는 이러한 강의들로 가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생각날 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조금 조금씩 그냥 만드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이것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는 몰라지만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안에 있던 이 보통 이제 강사들은 내뱉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병이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빨리빨리 내놔야만이 또 새로운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기 전에 그냥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조금 조금씩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이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의 큰 주제 강의가 되거든요. 주기가 주어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큰 주제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를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판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부터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조금씩 막 이렇게 공개를 하다가 아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강의들을 정말 가치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또 저도 사용하는 또 이유는 또 이제 저희들 이제 홍보도 이제 좀 크겠죠. 저희 이제 회사 홍보들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온라인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 유료 강의나 그런 데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뭐 모르죠. 이제 뭐 정말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 조회수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고정 비용들이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예,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겠죠. 당연히 IT로 승부를 해야 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유료 컨텐츠를 플랫폼을 판매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컨텐츠를 미리미리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강사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플랫폼에다가 많이 배포를 유통을 하시면은 여러 곳에서 수입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뭐한 가지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러 이제 강사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운영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센터들과 같이 이렇게 취업 방식으로, 작년까지는 또 취업을 직접적으로 취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과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판매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러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 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IT 전문 강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낼 겁니다. 혹시나 이제 뭐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데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